안녕하세요, 홍디바입니다. 오늘 날씨 많이 춥죠? 이런 날 진짜 옷 두껍게 입고 다니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감기 딱 걸리기 좋은 날씨입니다. 자, 오늘은 참 이분을 뭐라고 의뢰를 받은 스피커인데요. 튜닝으로 해. 골드문트 에필로그 시스템이죠. 이 스피커를 왜 갖고 왔느냐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조금 색깔이 바른 거 보니까요, 조금 연식이 좀된 골드문트 스피커 같고요. 바로 크로스오버, 그러니까 뭐 앰프로 구동을 시키는 거예요. 크로스오버가 따로 없어요. 이그 스피커에는 멀티 앰핑 방식으로 그 올리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설계를 해서 사운드 포럼에서 접근하는 네트워크 회로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셔서 의뢰를 받았습니다. 보통 분들은 쉽게 할수 없는 의뢰죠. 이게 이제 가격이 어마어마한 데다가 중고라고 하지만 이거를 되판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의뢰를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분은 진정한 오디오 파일입니다. 사운드 포럼에서 크로스오버로 소리를 잡아내는 소리를 듣고 싶으시는 거예요. 지금 네트워크 비용도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굉장히 고가의 네트워크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버 골드 코일부터 시작해서 콘덴서부터 배선제까지 물량 투여를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거죠. 자, 지금은 소리를 튜닝을 한 상태가 아닙니다. 측정만 했고요. 이제 우리 마르티님이 이 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지, 자, 그거는 점점 제가 진행 과정을 찍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재밌는 튜닝이 될것 같아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300만 원짜리 뭐 이런 것도 중고가, 오리지널리티가 떨어지면 중고의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뭐 AR 스피커다, 뭐 알텍이나 이런 것들은 말려요. 하지 마시라고. 손님 입장에서 그거 재미는 있지만 하지 마시라고 말리는데, 참 그래도 뭐 굳이 하신 분들 있으시죠? 좀 용감하시죠? 옛날에 오디오 클럽 차태영 사장님께서 진정한 오디오 파일이라고 제가 했던 게 린이 있어요. 린 LP11을 뜯더라고요. 그걸 다 낱낱이 분해해서 어떻게 만들었나를 구경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없어진, 뭐 구하기 힘든 승합 트랜스 있어요. 코드라는 미국 제품의 커터 좀 코드가 아니라 코터. 예. 코터라는 승합 트랜스를 그 안에 뜯어서 그거를 불로 다 녹여서, 여기 뭐 외장에 막 씌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다 뜯어서 재료가 뭐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몇백만 원짜리를 그냥 뜯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니까. 참그 오디오 클럽 차태현 사장님도 참 특이하지만, 참 이분도 참 독특하시고 한편으로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마르치님이 소리를 잘 만들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서 어떤 소리를 내어줄지 제가 올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해 주세요.